not a game, it's a rich thing.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뚱PD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칼리돈. 아,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제가 우리 여러분 대바 6차 퀘스트 칼리돈 600마리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숨겨진 꿀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와, 과연 뭘까요, 우리 여러분들? 이게 보면 칼리돈 그 막사에 가면, 우리 여러분들 그 태오에 가서 칼리돈 막사로 쑥 가면 뭐가 있을까요? 그쵸? 1일 퀘스트가 있어요. 1일. 하루에 한 번씩 받는 퀘스트가 있고, 거기에 뭐, 백금주화랑, 그 다음에 천사의 눈이라고 해서 백금주화를 교환할 수 있는 그거를 한 개 받게 돼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야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 몹을 잡고 15마리를 잡으면 어떻게? 그 칼리돈 깃털을 버려야죠. 그죠? 버리는 형식으로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얼마나 모았을까요? 거의 한 800개 넘게 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그거를 주화로 환산하고 뭐 이래저래 해보면, 와, 장난 아닌 키나가 이렇게 쌓인 거야. 진짜 이렇게. 솔직히 그냥 아유 칼리돈 600마리 언제 잡지 이런 생각만 했는데, 이거 쌓아놓고 보니까 와, 정말 막 뿌듯하고 기분 좋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한번 지금 한번 볼까요? 일단 자, 한번 볼까요? 큐.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영상 끝내줬죠? 자, 우리 여러분들도 1대1 문의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그 아이템, 삭제 아이템 다시 복구를 받아요. 그럼 솔직히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한 두 번에 걸쳐서 복구를 받으셔야 돼요. 복구 다 받게 되면 한 800개에서 900개 정도 돼요. 그거 다 받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칼리돈에 기한을 해서 그거 한 번씩 하시고, 그럼 솔직히 진짜 뭐 1일 퀘스트로 대바 패스, 1일 퀘스트로 해서 퀘스트 하나씩 클리어하는 거 있죠. 그것도 그냥 꽁으로 되고 백금주화도 받고, 아유 씨, 야, 이런 개꿀팁이 어디 있어, 우리 여러분들. 그죠? 정말 괜찮죠? 아이씨. 자, 우리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자, 잠깐만, 우리 여러분들 근데 구독은 왜 안 눌러줘? 구독 좀 눌러주시고,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 대해서 검토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안녕.
not a game. It's a rich game.